테나시아 정태건 기자가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예. 오늘은 조연에서 주연으로 거듭난 연예인 유튜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웹 예능에 진출한 방송인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값 있는 스타들이 거둔 성공이 아니라 이른바 예능 감초들의 유쾌한 반란이라 더욱 도드라집니다. 모델 겸 사업가 홍진경은 카카오TV와 손잡고 만든 웹 예능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으로 현재 가장 뜨거운 예능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은 연예인 학생들이 공부 실력으로 정평이 난 1일 선생님들에게 중학교 교과 과정을 배워가는 교육 예능입니다. 홍진경을 비롯해 개그맨 남창희, 래퍼 그리 등 학생들의 지식 대결과 티키타카 케미로 폭발적인 인기몰이 중입니다. 공부왕 찐천재 아이디어는 홍진경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딸 라이리의 교육을 위해 본인이 과외를 받는 듯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 콘텐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때마침 TV조선 출신 이성록 PD가 유튜브 콘텐츠를 함께하자며 홍진경을 만났고 교육 예능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은 현재 7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100만 조회수에 육박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정치인부터 오상진, 이혜성 등 연예계를 대표한 브레인까지 다양한 선생님들이 강의자로 나서는 신선한 그림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건 홍진경의 활약상입니다. 공부왕 찐천재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주인공이 된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열등생이지만 누구보다 학구열을 불태우고 딸 라엘이 이성로 PD와의 티격태격 대화는 큰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공부왕 이전에는 가수 강희와 방송인 장영란이 웹예능 내구왕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구왕은 MC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업에게 직접 전달하는 콘텐츠로 다양한 기업의 왕을 직접 만나 제품 할인을 요청하는 포맷입니다. 웹예능 워크맨을 성공시킨 고동환 PD의 차기작이었기에 큰 관심을 모았으나 군 전역 후 자리를 잡지 못하던 광희를 1대 MC로 내세워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광희는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속시원한 입담과 파격적인 협상으로 내구왕의 인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구왕에서 광희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에 광희가 다양한 기업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제작진은 내구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MC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렇게 시즌2는 장영란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초 장영란의 출연 소식에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단독 MC로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앞서 광희가 워낙 잘했기에 후임 장영란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왕 시즌2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장영란 특유의 밝은 텐션과 거침없는 입단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주부의 시선으로 기업과 제품을 분석해 공감을 자아냈고 여성 논품도 내구하는 등 구독자들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남다른 협상 실력 또한 구독자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 결과 시즌2는 유튜브 인기 영상 1위는 물론 참여 기업의 높은 매출, 자사 서버 다운을 이끌며 내구왕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예인 모두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인공보다는 감초로 활약했던 인물들입니다. 주연이었던 이들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 결과 그동안 갈고 닦은 예능감을 뽐내며 훨훨 날았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온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또한 이들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언행을 더욱 친숙하게 전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안정적인 진행과 정돈된 멘트가 없어도 유튜브에서는 친근함을 무기삼아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내구왕을 통해 데뷔 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장영란은 최종회에서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에 오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인공이 된 게 처음이라며 내구왕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고 44살에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열정을 샘솟게 했다. 너무 행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홍진경은 자신에게 처음 타이틀롤을 맡긴 이성로 PD를 두고 연예인으로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B급 연예인 감초라는 선입견을 갖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진과를 알아본 이들이 나타나자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치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능 감초들의 기분 좋은 반란이 계속되길 바라며 열풍을 이어갈 다음 타자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